나 요즘 너무 살찐 것 같아. 살 좀 빼야 하는데 걱정이네. 그게 무슨 걱정이야? 살 쪘다 싶으면 빼면 되잖아. 야, 말이 쉽지. 살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.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맨날 닭가슴살 같은 것만 먹어야 하잖아. 난 그렇게는 못 살아. 으휴,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빼면 누가 못 빼냐? 그럼 누구나 다 모델 하겠다. 다 너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. 덜 먹고 더 운동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? 모두가 다 너 같은 줄 아냐?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처음엔 잘하다가 며칠 지나면 의지가 약해져서 매번 실패한단 말이야. 그럼 나 다니는 헬스장 등록할래.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걸. 내가 책임지고 너 살 빼는 거 도와줄게. 그 대신 귀찮아서 쉬거나 포기 같은 거 없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. 알았지?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좀. 그래, 그러면 그렇게 돼지처럼 사는 거지. 더 찌면 맛있겠네, 크크. 나 육식인 거 알지? 아, 알았어, 유유. 하면 되잖아. 아, 오늘 진짜 가기 싫다. 아프다고 말하고 가지 말까? 야, 나 몸이 으슬으슬한 게 몸살 기운 있는 것 같은데. 오늘은 너 혼자 가라, 미안하다. 아, 그래, 알았다. 푹 쉬어라. 개꿀, 크크. 오팔자 좋은데? 멀쩡하네. 아니, 그게... 일단 옷 입어. 너 거짓말 쳤으니까 오늘 2세트 더 추가다. 젠장, 유유. 너 덕분에 살 많이 뺐다. 고마워. 너 생각나서 마카롱 샀어. 아,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. 뭐 주니까 잘 먹을게. 고맙다. 그거 되게 유명한 데서 샀는데 엄청 맛있어. 야, 잠깐만. 이게 맛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아, 아니 먹어보지 않아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솔직하게 말해라. 진짜 맛보는 용도로 조금밖에 안 먹었어. 얼마나 먹었는데? 한 통 정도. 뭐라고? 야,